차체 제작 시 주요 사항이라 그래서 차체를 제작할 때 어떠한 요건으로 어떤 거를 주목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차체를. 그럼 차체를 잘 만들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차체를 잘 만들어야 되는 목적이 뭐냐? 그런 것도 이제 통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사고 시 탑승자를 보호해야 된다. 차체는요, 여러 가지 엔진도 올라가고 사람도 탈수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 뼈대라 뼈대. 우리 사람은 지금 뼈란 말이에요. 틀이란 기본 틀. 사람을 보호할 수 없는 차체라면 누구도 타지 않습니다. 사고 시 탑승자 보호 같은 조건의 사고에서 가장 적은 피해. 네. 사고가 나면 다치긴 다쳐요. 근데 되도록이면 가장 적은 피해. 그래서 충돌 실험을 하잖아요. 우리가 새 차가 나오면. 그럼 등급을 내죠, 등급을. 1등급부터 쭉 몇십 등급까지 뭐쭉 있겠죠. 십몇 등급 있나? 하여튼 보통 우리가 보기에는 뭐, 하여튼 뭐 등급이 쭉 밑에 있어요. 근데 등급을 매겨요. 그게 바로 그 안에 그 마네킹 같은 거 있으면서 충돌하는 실험 맞잖아요. 예, 그런 마네킹이 이제 얼마나 많이 망가졌느냐, 그게 운전자가 얼마나 많이 상해를 입었느냐, 또 뒤에 탑승도 세워서 미니 그것도 실어가지고 같이 태워가지고 얼마나 다치느냐, 안전벨트 맸을 때. 예, 그렇게 해서 확인하는 건데. 충돌 테스트 결과 등급을 매길 여러 가지 뭐 내용을 주문 매기는데 그 등급을 매길 때그 기준이 되는 게 요거 사고 탑승자 보호 조건이에요. 우리 어떤 차라고 화물차 있잖아요. 화물차 1톤 같은 화물차 우리나라 1톤 화물차 등급이 없어요. 왜요? 사람 보호가 안 돼. 이렇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람이 타고 있어. 이렇게 타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충격을 받았어요. 누군가에. 여기 받았어. 어떤 충격이 막 가해졌어. 여기 충격이 가해졌어. 그럼 그대로 밀고 들어옵니다. 그대로 상해를 입는 거예요. 앞에 보니시 후드가 없는 차는 화물차 이런 조그만 소형차, 특히 소형차가 1톤 화물차 같은 경우는 사고 나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조심해서 몰아야 되는 거죠.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생명을 담보로 운전하는 거나 다름없다. 좀 혹시 뭐 화물차 쓰는 경우가 있으면 좀그 잘해드리세요. 고생하시니까 그죠? 네. 등급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충돌 실험 해봐야 사람 보호가 전혀 안 되니까 그런 겁니다. 다음에 차체 형상을 보존한다. 차체가 부착되는 각종 부품을 적합하게 부착하고 자동차의 기능과 역할을 할수 있게끔 보존해야 됩니다. 그게 차체 형상의 보존이에요. 예를 들어서 뼈대를 차체를 만들어 놨는데 외부에 패널들을 싹 붙이잖아요. 펜더도 붙이고 뭐 루프도 붙이고 패널들을 붙이는데 차체가 이상해. 차체가 영그 부실해. 그러면 아니 뼈대가 막 가다가 운전하다가 날라가 뭐 문짝 날라가 있고 어디 뭐 휀다가 날라가 있고 그럼 완전히 그 분해됐다 분해되는 거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차체 형상을 보존할 수 있는 기능이 제대로 돼 있어야 된다. 다음에 진동 소음에 대해서 강해야 됩니다. 진동 소음, 노면 충격에 대해서 충격 흡수를 해야 됩니다. 이제 충격 흡수도 차체가 해야 되는데 그런 충격 흡수를 잘 못해서 운행이 어려울 정도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트럭 같은 경우도 우리 이런 트럭을 예를 들었지만 트럭 같은 경우도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노면 충격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판스프링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이제 쇼바 이제 스트럿 어셈블리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실시간에 할게요. 근데 이제 쇼바라고 보통 쇼바라고 하잖아요. 충격 흡수 스프링 쇼바 그런 걸로 이제 노면 충격을 좀 이렇게 진동 소음 이런 것들을 좀 잡아주려고 하는 거죠. 그다음 자동차 생애 주기.
생애주 차를 사람으로 치면 차가 살아있는 동안 제작이 돼서 해체 재활용 업체로 가는 해체가 되는 그 순간까지를 생애주기라고 합니다. 생애주기 이상, 생애주기 이상으로 차체 수명이 유지되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해체 재활용하고 해체 재활용하는 거는 이제 그냥 우리가 인위적으로 해체하는 거잖아요. 예. 인위적으로 해체 안 해도 그 차체가 유지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다가 차체가 그냥 중간에 뚝 끊어져갖고 용접된 부분이 막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차체가 막 두 개로 분할되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건 사고가 아니고 그냥 평상시. 사고 나면 이제 그냥 부서지고 이제 분해되니까. 근데 사고가 아닌 그냥 평상시 다녔을 때 수명이 다 돼서 교환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상식적인 얘기 같지만 차체 제작에 대한 개요, 차체의 뭐 주요 사항에 대한 내용, 차체에 대한 어떤 그 목적, 제작 목적과 또 이 뒤에 뭐 붙겠죠? 제작 공정 아니면 뭐 차체가 보수 뭐 차체 보수에 대한 보수 공정, 차체 공정 아니면 여러 가지가 또 도장하고 같이 연결돼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연결돼 나오는 한 꼭지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아주 통상적인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해둘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다.